그냥 막 풀스로도 땡기고 그냥 뭐 언덕길에서 그냥 풀로 막 이렇게 조지. 안녕하세요. 한 달 리뷰 아뱅입니다. 2021년 11월 11일이었죠. 슈퍼칠삼 S2 허드슨 블루 일명 포이리를 수령한 지 약 3개월이 지나고 드디어 1000km를 돌파했습니다. 아, 그렇게 좋아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타고 있다, 더 오래 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싶고요. 오늘 영상은 아무래도 제가 슈퍼칠삼 S2를 3개월 정도 타면서 악세사리, 필수 악세사리가 무엇이며 타고 나면서 장단점, 슈퍼칠삼 S2 가지고 있는 장단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영상으로 담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들 함께 만나보시죠. 렛츠고! 일단 첫 번째로 설명해드릴 필수 악세서리는 바로 이 사이드 미러입니다. 이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슈퍼칠삼 같은 경우가 전기 자전거지만 좀 속도가 붙는 자전거이기 때문에 이제 뒤편에서 어떤 물체가 다가오는지, 특히 자동차나 보행자들이 다가오는지에 대한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이 미러가 필수적인 악세서리 첫 번째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포지션을 왜 아래에 달았냐면 위에다 달려고 했는데, 위에 달면은 대부분 보통 미러가 길어야 되거든요. 길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미러 같은 경우는 짧다 보니까 이 팔에 많이 가려져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래쪽에 장착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필수 악세서리는 바로 이 휴대폰 거치대입니다. 휴대폰 거치대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행을 하다 보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도 없고 이제 내비게이션을 봐야 되는데, 제가 거치대를 알아보던 중에 아무래도 쿼드락 제품이 가장 우수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제가 쿼드락 제품을 달았고요. 그리고 쿼드락 제품 중에서도 제가 고프로, 특히 앞에 내비게이션 앞에 블랙박스용으로 고프로를 사용 중인데, 고프로를 장착할 수 있는 이 제품이 있어요, 따로. 그래서 제가 선택한 제품 중에서는 단연 쿼드락을 그냥 영순위로 고르고 선택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필수 악세서리는 바로 이 보조 가방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보조 가방 안에 자전거 덮개, 그리고 에어펌프, 그리고 슈퍼칠삼 이 배터리를 넣는 보조 가방이나 다양한 부속품들을 넣고 다니는데요. 아무래도 가방이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래도 슈퍼칠삼 S2랑 가장 호환이 잘 되고 가장 멋스러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선택한 제품은 블랙번 제품입니다. M 사이즈고요.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필수 악세서리는 잠금 장치입니다. 저는 잠금 장치 중에서도 일단 아보스 제품을 선택을 했는데요. 아보스 A6100이라는 관절락입니다. 이 관절락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기물에 묶는 게 아니라 자전거 뒷바퀴, 이 뒷바퀴에만 사용을 하려고 제품을 구매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 제품 인기가 많다 보니까 구하기 좀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또 가지고 있는 제품 중에 또 하나가 이 체인락, 슈프림 체인락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사악합니다. 제가 지인에게 선물 받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체인락이다 보니까 기물에다가 묶을 수 있는 길이가 되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추천해드릴 제품은 잠금 장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섯 번째 필수 악세서리는 이 터치 도구인데요. 추운 겨울날 이 핸드폰, 스마트폰을 이제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 장갑을 벗고 뭐 다시 하기가 좀 귀찮아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예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그 놀이기구처럼 한 번에 쫙 펴지고 한 번에 착 감기는 스타일이라서 제가 이 두 개를 구매했고요. 두 개를 구매한 이유는 그냥 멋들어지게 파란색과 빨간색 두 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진짜 효율성이 좋은 게 추운 겨울에 장갑을 벗지 않고 이 제품으로 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슈퍼칠삼 S2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공기압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 샤오미 에어펌프가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기압을 체크해주고 원하는 공기압을 넣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 가장 최고의 가성비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슈퍼칠삼 S2에 제가 필요하는 악세사리들을 설명드렸는데요. 필수라고 말씀드렸지만 필수가 아닙니다.
본인 선택에 따라서 본인이 어떻게 운영하시고 주행하시는 것에 따라서 액세서리들을 구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슈퍼치사 메스2를 타면서 느낀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장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편리함이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전기자전거다 보니까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제가 따릉이를 거의 주로 탔었는데 따릉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보관소에 어디가 몇 대가 있고 이거 체크해야 되고 또 보관소에 또 갖다 놔야 되고 이런 게 복잡했는데, 아무래도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바로 집에서 사고 나가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편리함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장점으로 하면은 좀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건 뭐냐면 제가 언제든지 나가고 싶을 때 뭐 타고 나가고, 뭔가 이거 타고 나가면 뭔가 뿌듯해요. 뭔가 어깨가 올라오고, 좀 이상한 게 좀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어요. 슈퍼치사 타시는 분들은 좀 느낄 거예요. 네, 전기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느끼겠지만 뭔가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언덕길도 편하게 올라갈 수가 있고, 편하게 내가 원하고 싶은, 가고 싶은 곳을 언제든지 갈 수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 때문에 뭔가 좀 마음의 여유름, 그리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삶의 질이 좀 높아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배터리를 사용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배터리 관리가 좀 불편합니다. 배터리를 충전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이 배터리 효율성을 좀 중요시 생각하는 전기자전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단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좀 불편하죠. 편리함의 반대인 단점은 불편하다. 아무래도 배터리 관련되었던 문제도 있고요. 모터 관리가 좀 중요합니다. 그냥 막 풀 스로틀 땡기고 그냥 뭐 언덕길에서 그냥 풀로 막 이렇게 조직 안 되는 이런 전기자전거다 보니까 그러한 단점, 그리고 장거리를 못 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거 빼고는 단점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슈퍼치사 S2 포이리에 대한 영상을 남겼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슈퍼치사 S2 허스블루 이 포이리에 대한 다양한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달 리뷰 아뱅이었습니다.